거센 장맛비에 이어 3호 태풍 개미까지 발생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번 주 중후반쯤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진로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일부 모델은 태풍이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강하게 발달한 소용돌이가 포착됩니다. 3호 태풍 개미의 모습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중심 부근으로 초속 20m 이상,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더 강하게 발달할 전망인데 이번 주 중후반쯤에는 초속 45m 이상, 시속 162km의 폭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개미가 26일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태풍의 진로와 강도는 무척 유동적입니다. 예측 모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한국 예측 모델인 킴과 영국 통합 예측 모델인 UM은 태풍이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북쪽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 모델 ECMWF는 다음 주말과 휴일 한반도로 방향을 틀어 휴전선 부근을 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마지막 예측 모델처럼 태풍이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비바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태풍이 중국 남부까지 북상해 다소 약화할 수 있는 데다 중국 내륙으로 더 서편할 수도 있어 당분간은 진로를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부근 그리고 중국 남부까지는 해수면 온도가 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 남부 위치까지 올 때는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보다 북쪽에는 좀 수온이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나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약화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태풍이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 해상에서 제4호 태풍 프라피른도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북상과 함께 이번 주 우리나라는 장맛비와 찜통더위가 공존할 전망입니다. 월요일 새벽과 화요일 새벽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또 한 번 최고 8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33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